이거 뭔데? 야, 와, 이거 아주 거였구만. 진실의 방 아니야? 진실의 방? 진실의 방으로. 자, BTS 진실의 방으로. 렛츠 BTS 우리의 토크쇼 아닙니까? 맞죠. 이 토크쇼 이제 코너 속의 코너 약간 이런 거예요. 전하지 못한 진심. 아, 그렇죠. 멤버들에게 듣고 싶은 말. 네, 네. 멤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 해주고 싶은 말.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아마 여기에 내가 듣고 싶은 말. 이게 내가 듣고 싶은 말. 이게 내가 듣고 싶은 말.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구한테 어떤 말을 듣고 싶었을지 나 이걸 맞추고 이제 어떤 내용일지 한번 서로 약간 얘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에요. 오케이, 알겠습니다. 저부터 이제 약간 오케이, 연습식으로 오케이. 추측을 해보는 거죠. 이제 남준이는 누구한테 좋을지. 저는 누구에게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자, 우리 남준이는 내가 볼 때는 뭔가 진영한테 갈 것 같다. 리더가 막내에게 비이나 지민이. 아니, 난 형한테는 막 바로. 그렇게 얘기하는데 난. 되게 궁금하다. 내가 듣고 싶은 말. 이걸 딱 올려놓고 그래서 내가 과연 누구한테 이 편지가 갈지. 저는 누구에게 말을 듣고 싶었을까요? 이분은 왜 제 옆자리에 앉혀놓으신지 모르겠지만 이분은 왜 제 옆자리에 앉혀놓으신지 모르겠지만 아, 저예요? 지. 아, 맞췄죠. 나는 진영에게 무슨 말이 듣고 싶을까? 진영이 평소에 너무 이제 개그를 많이 하니까 좀 진지한 말일 것 같아. 오, 넌 참된 리더다? 너는 머리가 정말 뛰어난 것 같다? 네. 이제 말놔도 돼. 자. 자. 야! 오케이, 오케이. 예상했어요? 아, 못했어요. 예상 못했어요? 못했어요. 왜, 어떤 말인데요? 지금 해요? 아, 해주시죠. 야, 남준아, 너는 참. 야, 남준아, 너는 참. 잘생겼다. 야, 남준아, 너는 참. 잘생겼다. 아. 야, 남준아, 야, 기분 좋네. 아니, 그 이야기를 듣고 싶다. 아, 식상한데, 웃긴다. 우리 팀에서 이제 가장 잘생긴 또 분이시니까 그분한테 내가 잘생겼다는 말을 한번 들어보고 싶었어요. 아. 아니, 뭐, 사실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나는 요즘 제일 멋지고 제일 잘생겼다고 느낌이 딱 드는 게 남준이 뒷머리 기르고 나서. 맞아. 되게 야생마적인 이미지. 남준이 요새 몸도 벌크업 해가지고 보면은 느낌이 있어. 아니, 이런 진지한 토크만 한데. 이런 걸 원하지 않았어. 나는 남준이랑 가장 멋있을 때가 이제 작년 이제 그래미. 그치. 아, 아 맞지, 맞지. 아, 핫가이였어, 그때 청 자켓을 입었어. 그때 맞아, 선글라스 핫가이였어. 최고였어. 선글라스에 청 자켓에 그리고 머리 길렀어, 뒷머리. 약간 보스 같았어, 보스. 잘생겼다. 어, 그래. 잘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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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생겼네. 야, 니들한테 필요가 없어. 나한테 듣고 싶대잖아. 야, 남준아, 잘생겼다. 아, 고맙다. 내 기분 묘하다. 자, 이제 진영 하시죠. 자, 자. 여러분, 비전 깔아야 돼, 비전. 한번 돌려봅시다. 제가 봤을 때 전 아닐 거예요, 일단. 그죠? 제가 이렇게 왔으니까. 아니야. 남준이 형일 수도 있어. 서로 주고받고 본인이 가지고 싶은 거나 본인이 하고 싶은 거를 이야기하게끔 유도할 것 같아. 야. 그러면 오히려 난 슈가 형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 슈가? 나도 한 표. 왜냐면 그런 표현을 아, 잘 안 하니까. 나 왜 이렇게 정국이 같지? 막내랑 이제 맏내랑 이제 그게 있잖아. 자, 해보겠습니다. 자. 지민이한테. 아니, 멈추면 돼? 멈추면 돼? 어? 아, 멈추면 돼? 일단 좀 긴장감 있게 하시죠. 긴장감 있게. 멈추면 돼? 멈추면 돼? 난 넘어가고 있어. 그러다. 정국이네. 정국이네. 넘어가고. 아, 아니야. 자, 다시 패줘. 다시 패줘. 휴가였습니다. 휴가였습니다. 어떤 어떤 말을 적었을지. 잘생겼네. 아, 곡 주라고. 아, 곡 할 수도 있겠다. 곡 준다고. 형한테 줄 곡 주라. 준비하고 있어요. 뭐. 아유, 너무 빠르잖아. 형, 제가 3년 동안 준비한 최고의 곡이에요. 이거 형을 위해서 드릴게요. 괜찮은데? 이런 말일 수도 있어. 아유, 너무 뻔하잖아. 근데 그 곡 준다는 말은 너무 자주 하잖아. 그니까. 근데 안 줘. 근데 안 줘. 아, 안 줘. 형, 왜? 곡 많아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가져가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무슨 말이 적혀있을지. 뭐야. 왜?